야 진짜 1년부터 잘못된 만남 한다 그랬어요? 네! 야 그럼 잊어버리려 그랬지. 나 진짜 나 한 가지 부탁할게요. 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30분만 불러내기 전에 제가 자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께 인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냥 빌게 한 번만 나 좀 맞춰줘. 뭐라 그러냐면 이 소리 좀 한번 해줘요. 그게 내 소원이야. 아니 뭐 콘서트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막 수천 명이 막 이러는데 너무 막 소름 끼치더라고. 짜릿짜릿해. 나도 그거 한번 느끼게 한번 해줘. 돈 안 들어 서비스잖아. 자 한번 해봐봐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이제 지저분하겠느냐. 다른 데가 이러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줘요. 진짜 한 번만 잘못된 만남 멋지게 하고 노래 한 두 곡, 두 곡에 세 곡 정도만 하고 제가 30분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만 깔끔하게 풀잖아 저기. 잘못된 만남으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이거 이상하게 소리가 잘 안 나더라. 가는 김에 소리가 잘 나는 거로 뒤집어! 뒤집어! 지금 내 속이 뒤집어지게 생겼어 지금. 아 사주팔자도 노래하는 거 주십시오. 사주팔자도. 그리고 또 뭐 얘기해. 뭐 어떤 거. 그 다음에 하트하트. 하트하트? 아까 너 돈 줬잖아. 돈 안 준 사람 얘기해. 아니 근데 어디 갔어? 우리 운영자하고 다 어디가 따뜻해지지? 어디 술 처먹으러 갔다고? 화장실. 근데 꼭 중요한 거 할 때마다 전이라는 자 잘못된 만남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힐링들 하시라고 멋있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함성이 필요합니다. 가자.
와 진짜 기네. 나 이렇게 길 줄 몰랐네. 와 진짜. 와. 와. 좋아요. 나는 죽겠어요. 고마. 아휴. 이제야 살 것 같다. 아 돈이 나오는데 살 것 같잖아. 감사합니다. 없어? 어머! 그냥 있는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 아유, 우리 누님 진짜. 우리 누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주는 것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헌금이라 그러거든요. 절에는 시주라 그래. 그지한테는 적선. 적선이라 그래. 저에게 적선해서 고맙습니다. 존나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쩌면 눈도 눈썹도 입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누나 진짜 나는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특이한 스타일이 좋더라고. 어디 아 저까지 가기 싫은데 그냥 엄마 네가 주라 그냥 그래 아니고 어디 아 진짜 어머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죽어요. 혹시 혼자 오셨어요? 아 얘기하고 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농담 고맙습니다. 아 어머 웬일이야. 어머 축구장 갈 수 있겠어? 우리 회원인데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미친 이 받아도 돼? 그냥 받았다 생각 아니야. 그냥 받고 다시 가져가 참이나 해. 아니 술 더 써먹든가. 그러지 말고. 아 어쩜 오늘 수준 높으신 분들 와가지고 기분은 좋다. 나 진짜. 울지마. 울지마. 내 마음 아시죠? 와 진짜 이건 내 개인적인 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것들이 나눠야 되는데. 와 열심히 하고 잘해요. 네. 노래 하나 먼저 갈까요? 숨 좀 좀 돌릴 겸 혹시 내 얼굴 쳐다보면 생각나는 노래 없어? 나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 아마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가사가 이뻐서 제가 많이 부르는데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 하나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가자! 준비됐나요? 그러면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가자! 그래, 그렇게 해. 자, 됐어요? 17세! 형님 17세 순이 갑자기 듣고 싶어져서 제 목소리 들으니까 아마 나오나 향수가 있으신가 봐. 형님 요 밑으로 가니까 1, 2, 3 노래방이 있습니다. 거 가서 형님 혼자 시켜 불러요. 아니 또 이따 불러야 되겠다. 혼자 아니고. 고맙습니다. 저렇게 신청까지 난 가수는 아닌데 신청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박수 한 통이 필요합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쯤 사랑할 수 있나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 울고는 서로 걸어야 할까? 정말 그런 답이 뭘까요? 시간을 빼도 잊을 수 없나요? 조금만 어쩌질 수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난 지난 날이 그리워요. 다 먹었어. 오히려 그저 그저도 아니에요. 하루가 왜 이루 빠르죠. 나만큼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보죠.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
아,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더 해야겠는데? 노래 하나 더 할까요? 그럼 나 빠른 노래 할까? 발라드 할까? 댄스곡 할까? 팝송을 할까? 샹송을 할까? 스페인 뭐 주세요? 발라드. 옛날 노래 할까? 뭐? 에? 보신탕을 하라고요? 뭐라는 거야? 어떤 거? 어? 아, 메들리 뽕짝. 에. 메들리 뽕짝. 그거 하나 할까? 메들리 뽕짝. 어머, 세상에. 뽕짝 메들리는 최하 세 곡 이상 엮어야 되거든. 세상에. 아니, 돈을 얼마나 들고 그렇게 긴 노래를 시켜? 집구석이 살만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좀 빠른 노래 하나 할게. 빠른 노래. 메들리는 너무 길어서 안 되고 뒤에 30분만 나와요. 몇 시에요? 시간. What time이지? 9시 반이야? 그거밖에 안 됐어? 아씨, 나 시간 엄청 간 것 같은데. 그러면 메들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되고 빠른 노래 가자. 자, 그러면 에? 야, 저 형 진짜 고집 대단하네. 아까 저기서 또 혹시나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혹시나 누가 될까봐 18세 순인데 17세 순이라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저 형이 매너 있으시다. 형님 17세 순이 한번 해드릴까? 디스코로 된 거 있는데 제가 진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형님. 제 대가리에 꼽힌 돈 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오케이? 내가 열심히 부르긴 하겠지만 돈 같은 거 주려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마음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는 거지 뭐 돈 때문에 부른다고 생각 절대 하지 마. 나 그런 놈 아니에요. 나 덕질이에요, 글로벌. 돈 주지 마세요. 18세 순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장구하고 북도 칠 거예요. 같이 치면서 중간 간주 중에 절대 주지 마세요. 나 진짜 나도 손 들이는 놈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알아 듣겠지 뭐. 아니,
내 사랑 오래 할 줄 몰라 손이 왜 이러지? 서쪽은 아니 나오셨죠? 그럼 많이 배웠죠 형님 시대에는 예? 국졸이에요?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얼굴 봐봐요 학교도 안 다니고 보이잖아 농담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나 이 상황에서 노래 나 분위기 있는 곡 하나 부르고 싶은데 괜찮으려나? 빠른 노래 하는 게 낫겠어요? 각색답게? 네.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볼게 어머니 무슨 좀 빠른 거 해요? 아니면 좀 느린 거 해요? 빠른 거? 빠른 걸로 하는 게 나? 원래 평상시 빠른 걸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 영감님하고도 빨리 하는 게 좋아하는데 그거는 천천히 하라고 그거는 천천히 하기 좋다고 알았어요 그러면 빠른 거 하라고 빠른 거 그러면 저 조용필 노래 빠른 거 있잖아 한우백년 한번 줘봐요 아마이 세상 아 농담이고 빠른 노래가 뭐가 있지? 아미세 할까? 아미세 시방세다 씨 아미세 하면 그 노래 잘 몰라요 여기는 안동경 할까? 안동경 어때? 어 안동경 말이야 안동경 안동경 저기 에마노 돼 있는 거 한번 줘보세요 안동경을 한번 가 야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네 나 안동경 멋지게 한번 불러볼 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사람 속에서 공연도 되고 사람 속에 장사도 됩니다 저 홍보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오늘 마지막 날이 진짜 죄송합니다 가지 말아주세요 지금 제가 장애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눈치가 좀 좋아 제가 장애 무슨 장애인지 알죠? 제가 가지 마세요 정말 아니 나 진짜 가지 마세요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가는 거 보면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서 그런데 제발 나 부탁할게 나한테 1분간만 진짜 시간 딱 한 번만 진짜 이번에 짧게 할게 우리 팔자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나한테 주어진 팔자 다들 변하지 말고 정말 상팔자 되시고 늘 웃는 일들 행복한 일들 많이 되시라고 제가 사주팔자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힐링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가자 가자 이것도 해줘야지 가자 가라 그러네 빨리 이거 줘야죠 하나 어쭈어쭈어쭈구리 잘 돌았네 잘 돌았네 어쩌다
우러먹은 나를 다시 사주팔 자살되어 돈이라도 집어주고 그날을 지키겠소. 우러먹은 사주팔 자 사주팔 자가 되었을 때 나 귀엽지? 나 이쁘지? 나 먹고 싶지? 세상살이가 보다를 걸어 원망을 말자 한탄에 말자 나 어디 덜렸걸 웃으려야 그러려 이 열린 나를 소식 요놈의 사주팔자 지금 뭐고 아 가지라고 아 고생은 내가 하는데 따돈이 또 돈을 받는다 싶어서 가수 세상에 태양할 때도 사주팔자로 만들어주는 세상 오르몬이 나를 아시게 사주팔자 절대 돈이라도 집어주고 그래서 세상에 사주팔자 사팔자가 되었을 때 아리라서도 못나서는 세상살이와 고달리던 원망을 말자 한판을 말자 나하기 달렸더니 웃으려라 그러면 열린 나에서 여름에 사주팔자 꽉 바뀌었어 복받으세요 야보지 마라 지금 오게 될 때가 있다구나 사주팔자 삼팔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저는 덕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뵙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각색의 품바님들 진짜 이런 무대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흥자 관객이세요 저희 각색 공연하는 사람들 힘이 나거든 이렇게 리액션도 많이 해줘서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각색 어느 공연장이나 가든 이쁘다 이쁘다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해주고 이렇게 리액션도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많은 안에 있는 이 속아는 내재된 끼가 많이 나오니까 더 잘한다고 더 큰 소리 쳐주시고 더 호응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다음 네이버 노노노 아니고 다음 카페에 가면 덕사랑이라고 치면 책 카페가 있습니다.